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좀 달아달라는 요청들이 많으셔서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으로 해서 2편으로 나누어서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편으로 나누냐고요? 예, 사실 생각보다 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1편, 1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가 너무 긴 영상이 되기 때문에 2편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해드리고요. 또한 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마다 다 디펜드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은 정보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연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보험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장애보험은 따로 세퍼레이트로 돼서 보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은퇴연금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은퇴연령에 도달했을 때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고 유족연금은 근로자나 은퇴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장애보험은 일명 장애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라고 하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은퇴수급, 그러니까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평생 일을 하시면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면 그에 대한 혜택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되십니다. 은퇴연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40크레딧, 그러니까 10년이 됩니다. 1년에 4크레딧이 받으시게 되고요. 만약 은퇴연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부으시다가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중간에 잠깐 못 내시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내용은 홀딩이 되면서 세금을 다시 내시게 되면 자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딧을 말씀드린 것처럼 40크레딧, 10년이라는 40크레딧 이상을 채우셔야지만 은퇴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은퇴연금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Department에서는 내가 일하는 근무 기간 동안에 내가 번 소득의 기본을 갖추고 기초를 해서 연금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평생 소득이 높게 보고를 하신 분일수록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생 일을 하시다가 몇 년 동안 일을 안 하셨거나 수입이 거의 적었대거나 그렇게 되면 꾸준히 10년 동안 이상을 일하신 분보다 수령액이 적게 되십니다. 또한 연금 수령을 받으시는 신청하신 날짜와 또 나이에 대해서 사람마다 일찍부터 받으셨는지 나중에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수령 액수도 달라지시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가장 빠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시는 62세 때에 은퇴를 하시는 경우는 62세 이후에 은퇴를 하시거나 뭐 65세, 70세 은퇴하신 분들보다 받으시는 은퇴연금의 수령액이 많이 적으십니다. 참고 삼아서 만기 은퇴 연령을 1951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지금 은퇴 자금으로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으실 수 있고요. 1943년서부터 1954년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은 은퇴 연령이 66세서부터 적용이 되십니다. 그리고 1955년서부터 1960년도에 태어나신 분,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은퇴 연령이 67세부터 적용이 되시고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으로는 은퇴를 지연하는, 그러니까 늦추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65세, 67세, 뭐 70세가 됐는데도 일할 곳이 있고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소득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은퇴연금을 두 가지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내가 추가로 매년 일을 하면서 매 1년마다 소셜 시큐리티의 소득이 누적이 되십니다.
당연히 평생 소득이 높고 나이가 더 많게 불입을 하신 분들은 내신 분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겠죠. 만기 은퇴 연령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또는 70세가 될 때까지 일정한 비율로 연금 수령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출생 연도에 따라 비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1943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만기 연령을 지나서 66세가 되겠죠. 연금 수령을 미루면, 그러니까 66세 이후로 내가 연금 수령을 늘린다면 매 1년마다 연금 수령액의 8%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주의하시고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은퇴를 연기해서 나중에 받기로 결정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65세 때에 메디케어를 가입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의료보험 가입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늦게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경우라면 의료보험비를 더 내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은퇴 연령을 늦추셔서 더 나중에 계속 내신다고 하시더라도 메디케어에 관한 65세에 적용을 받으시는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은 꼭 가입을 하셔서 의료보험비를 내시는 비용을 줄이셔야 된다고 합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자, 은퇴연금을 받는 방법의 계산 방법. 은퇴연금을 받는 액수는 소득과 연금 수령 시작일과의 따라서 개인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이 되십니다. 만약에 67세에 연금 수령을 받기 시작을 한다면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75%, 중간소득자인 경우에는 40%, 고소득자인 경우는 27% 정도를 받으시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67세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 이 비율이 더 낮아지게 되고요. 이 67세 이후에 받으시게 된다면 그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십니다.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은, 저는 이제 재정 전문가는 아닙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하는 얘기가, 퇴직 후에 내가 퇴직 전과 같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에 받던 금액의 70%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만 달러를 벌었으면 7천 달러 정도가 퇴직 후 은퇴 후에 필요한 어떤 자금이라는 소리겠죠. 신청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계획을 가지시게 되면서 최소한 받는 날짜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됐다 그래서, 내 나이가 됐다 그래서 자동으로 가입이 된 연금이 나오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개월, 아무리 늦어도 4개월, 3개월 꼭 명심하십시오. 유족 배우자 은퇴연금에 대해서는 유족 배우자는 60세, 장애인인 경우에는 50세 때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것을 받으시다가 먼저 나중에 나이가 돼서 내 것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따로 내 것을 나중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궁금해 하셨었던 지난 댓글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미국을 떠나서 한국을 가서 살게 될 경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경우 30일 이상을, 한 달 이상을 떠나서 사시는 경우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2개 나라가 정해져 있는데 북한, 쿠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처럼 12개 나라는 그 규정에 대해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또한 루트가 어렵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추가 문의에 대한 부분, 내가 이제 한국에 가셔가지고 연금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연금을 어떻게 받느냐, 은행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과의 협정을 맺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셔서 한국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내가 연금을 받는 은행에 대한 부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가르쳐 드린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퇴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받는 경우 가능하십니다. 계속 일을 하시면서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의 마지막 소득세. 사회보장연금에 있어서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든다면 부부합산 32,000달러에서부터 44,000달러일 때 연금의 50%가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은 85%가 소득세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부부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실 경우가 문제라고 합니다. 부부가 받는 연금 전체가 각각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불리한 케이스라고들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모든 영상 속의 정보 내용은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국에서 나와 있는 법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득세가 발생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일단은 이 모든 내용은 부부 합산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금액 내에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사회보장국이나 아니면 주변에 관련돼 있는 소셜 워커들 같은 분들한테 더 상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 2편 쪽에서 연금을 신청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과 사회보장연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으셨으면 이쪽 밑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쪽 밑에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